밀가루만 끊어도 다이어트 성공! 빵 굽는 냄새는 정말 기분 좋게 만듭니다. 밀가루 없이 당근 케이크를 만듭니다. 오트밀을 준비해 주세요. 당근과 함께 맛있는 당근 케이크를 만듭니다. 당근은 강판에 갈아줍니다. 오트밀은 분쇄기로 갈아주세요. 오트밀 가루를 준비한다면 더 편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3g과 함께 갈은 오트밀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견과류 갈아주세요. 저는 집에 있던 브라질 너트를 준비했습니다. 달걀 2개, 비정제 설탕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비정제 설탕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체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 흑설탕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시던데요. 비정제 설탕은 흑설탕과는 다르니 구입 시 주의해 주세요. 갈아놓은 오트밀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올리브오일을 조금씩 섞어가며 반죽해 주세요. 밀가루를 넣지 않아서 다이어트 중에는 안심이 됩니다. 갈아놓은 당근과 브라질 너트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더 넣고 섞어줍니다. 밀가루 안 들어갔다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울 거라 실리콘 머핀틀을 이용해서 당근 케이크를 구워줍니다. 머핀틀 아래 오일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한 번에 4개 구울 수 있는 크기의 에어프라이어. 4개만 먼저 준비할게요. 적당한 높이로 채워줍니다. 겉에 묻은 반죽은 닦아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예열을 따로 하지 않고 180도 20분 구워줍니다. 크림이 올라가야 당근 케이크죠. 새콤하면서도 부드러운 크림을 만들어줍니다. 생크림, 크림치즈, 버터, 레몬즙, 설탕 대신 스테비아. 새콤하면서 부드러운 크림을 만듭니다. 생크림, 거품기를 이용해 저어줄게요. 그리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 조금씩 나눠 넣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당근 케이크가 다 구워졌어요. 젓가락으로 찔러 달걀물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완성! 다음 당근 케이크도 구워줍니다. 에어프라이어라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시 180도 20분 구워주세요. 에어프라이어 180도 20분에서 25분. 크림치즈를 숟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야 생크림과 잘 섞이더라고요. 덩어리지지 않게 꾹꾹 눌러줍니다. 냉장고에 크림치즈가 조금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염버터 조금 섞었습니다. 생크림 120g, 크림치즈 30g, 버터 10g, 그리고 레몬즙을 조금 넣고 섞어줍니다. 레몬즙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마트에서 파는 거는 레몬주스더라고요. 그래서 시큼한 맛이 덜해 20g 더 넣었습니다. 레몬즙은 10g 준비하면 됩니다. 생크림 넣고 섞어주세요. 전동 거품기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수동 거품기로 섞어주었습니다. 남은 레몬즙 넣고 섞어주세요. 맛을 한번 봐야겠죠? 행복해지는 맛. 짤주머니에 넣어줍니다.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주세요. 바로 사용할 거라면 냉동실에 잠시 넣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사용할 때는 냉동실 보관이 좋아요. 꽉 묶어주거나 밀봉클립으로 잠가줍니다. 오븐 또는 에어프라이어 없을 때 전자레인지로는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자레인지로 구워봤습니다. 전자레인지 3분에서 5분. 먼저 만들어 놓은 오트밀 당근 케이크 꺼내볼게요. 밀가루 없이 만들어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크림 없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크림 없이 드셔야 돼요. 두 번째 당근 케이크도 완성! 뜨거우니 조심합니다. 빵틀에서 꺼낸 후 식혀주세요.
전자레인지에 익힌 당근 케이크도 꺼내봅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 색깔부터 다르죠? 눈으로만 봐도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당근 케이크가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럼 시식 시간. 먼저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오트밀 당근 케이크.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한 입. 남편도 감탄 중입니다. 이건 전자레인지로 만든 거, 이거는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거. 전자레인지에 구운 당근 케이크. 아이코, 돌덩어리네요. 크림치즈는 다이어트 안 하는 가족에게만 뿌려줍니다. 당근 케이크 정말 좋아하는데 밀가루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오트밀 당근 케이크, 꼬마 당근 살짝 올려주면 더 예쁜 당근 케이크 완성! 밀가루 끊기 성공! 밀가루 넣지 않은 당근 케이크, 굽는 냄새도 행복하고 밀가루 끊기 성공한 것이 가장 기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